이 업로드한 영상을 유튜브 안에서 편집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채널로 들어가세요. 동영상 관리로 들어가세요. 업로드한 영상이 나옵니다. 그럼 내가 잘라내고 싶은 영상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연필 모양을 눌러주세요. 누르면 이렇게 업로드 했는 게 나오죠? 여기 보시면 편집기라고 적혀있죠? 여기를 눌러주세요. 편집기에서 들어오니까 자르기가 있죠? 자르기 이 부분을 눌러주세요. 자, 보세요. 여기 자르기 부분에 누르는 게 보이죠? 딱 눌러주세요. 누르니까 어떻게 변했어요? 자, 자를 수 있는 구간들이 나오죠? 이렇게. 내가 이제 자르는 부분을 잊어먹었다. 그러면 이렇게 다시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자를 만한 구간을 선택하세요. 여기에 새로운 구간 잘라내기 이 부분을 누릅니다. 누르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잘라내는 구간이 나타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잘라내고자 하는 구간을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 빨간색 안에 보이죠? 이렇게 움직이면 자기가 잘라내고 싶어하는 게 보여요. 어디서부터 잘라내야 될지를. 그리고 또 여기를 또 움직여 보세요. 자, 보이죠? 제가 이걸 왜 잘라내려고 그러냐면 요 부분이 중복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구태여 너무 길어요. 솔직한 게. 그래서 좀 잘라냅니다. 잘라내고 올리려고요. 자, 이렇게 움직여서 보이는 게 보이죠? 자, 그러면 저는 어디까지 잘라내냐? 여기까지만 잘라낼 겁니다. 여기까지 잘라낸다고 결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잘라내면 다시는 복구 모아합니다.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자, 여기 체크봇이 있죠? 여기를 눌러주세요. 자, 눌렀습니다. 체크봇을 누르니까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뭘 해줘야 되냐? 네, 저장하기를 눌러줘야 돼요. 근데 이 저장하기를 누르고 나면 다시는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변경 사항을 저장하시겠어요? 라고 나오죠? 그러면 저장을 눌러주세요. 보시면 동영상을 처리 중입니다. 나중에 확인해 주세요 라고 적혀 있죠. 여러분 끝났습니다.